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원입니다. 동부 센트레빌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40평형이고 3베이 구조입니다. 정사각형 구조에 가까운 이 40평형대 구조 같은 경우는 바로 현관이 굉장히 비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현관 계획을 할 때 중문을 설치했을 때 삼면동도어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또 간혹 고객님들마다 삼면동도어를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 공간을 삼면동 도어로 배치를 했었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분할해 갖고 도어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삼면동 도어의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 이쪽에 있는 도어가 뒤편에 있는 가구재가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좀 되는데, 저희가 삼면동 도어 설치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슬라이딩 도어로 지금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꽤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좀 와보시면, 이번 현장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 처음에 이제 건축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 지금 현재 현관을 중심으로 왼콽 오른쪽 두 벽 다 내력벽으로 판단이 되어 있었어요. 힘 받는 벽에 철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제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현관을 실은 조금 확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도 다 철거를 했고요. 철거를 하면서 동시에 측면도 일부 이 기존에 있던 이제 목공벽 같은 거를 다 철거를 했는데요. 이 벽을 철거하다 보니까 실은 이 벽체가 추후에 쌓은 조적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인즉 이거는 힘을 받지 않는 벽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고객님을 급하게 현장에 불러서 제안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 지금 이 도어가 열리는데, 이 도어를 방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게 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문 열고 들어가면 이 가벽이 하나 형성이 됐죠. 이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가 이 벽 안으로 이렇게 쭉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방에서 봤을 때는 보시면 화장대, 붙박이장, 그다음 가벽 정도가 섰다라고 보는데 약간 두껍긴 하죠. 그런데 보시면 이 벽체가 바로 슬라이딩 도어가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이 벽체를 형성할 때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를 넣고 아주 포켓형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할 때는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측면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점검구입니다. 저 슬라이딩 도어가 추후에 정말 이게 혹시나 고장 나거나 했을 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보시면 이걸 좀 눌러서 열면은 보다시피 안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보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점검구를 하나 설치해서 이 슬라이딩 도어를 안쪽으로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슬라이딩 도어가 일단 입구를 들어왔을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공간을 바꿨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넓은 이제 개방형 있는 유리가 들어가고, 실제로 슬라이딩 딱 들어가면 스무버 기능이 있어서 딱 안정적으로 닫히죠. 또한 하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레일을 매립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 앞쪽에는 마루, 바깥쪽은 타일 부분이 정말 단차이를 최대한 없게끔 시공을 했어요. 우딘 도어 제품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약 한 1mm에서 한 1.5mm 정도 살짝의 단차이가 지지만 걸을 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에서 일단 저희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현관을 좀 변경을 했고, 현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도어 자체를 단열 도어를 일단 교체를 했고요. 근데 역시나 이 도어 같은 경우 색상을 지정해서 우리가 오긴 하지만 실내 공간이 아닌 바깥쪽 공간, 그러니까 그 복도 쪽에서 바라봤을 때 색깔을 공용부 색깔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색깔로 받게 되는 경우는 안쪽에는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필름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벽지 색깔하고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도어에 필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모서리 같은 부분, 이제 도어 틀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도어가 들어가고 마감재들이 한번 분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씩 매질을 줘서 마감을 좀 깔끔하게 정리한 거 볼 수가 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 짝이었는데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한 짝이 더 늘어나서 더 넓은 신발장으로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이제 상부 서라운딩 없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부 간접 조명 넣은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런 좁은 부분들에서 확장감 주기 위해서는 거울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대형 거울, 타원형 거울을 써서 공간에서 확장감을 조금 더 더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봐주시면 바로 상부 조명인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 센터 부분에 조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왼쪽 측면에 시선에 보이지 않는 쪽에다 조명을 좀 몰아놨기 때문에 천정만 봤을 때도 상당히 천정 부분이 좀 깔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부분은 저희가 여러 요소들을 많이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 설치한 거, 그 다음에 바닥 부분 확장해서 넓힌 거, 그 다음에 도어가 이제 단열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도어 교체한 거, 그 다음에 큰 거울 설치한 거 등등으로 이번 현관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되시고 그래도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